시작하는 승리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여기 주영단에서 이 저그 라인만 살아주면은 삼성전자는 바랄 게 없어요. 네. 네. 승리의 필수 조건을 지금은 충족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영단 선수가 마무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저그 부분에서 차명환과 주영단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두 명 선수 마무리만 해주면 됩니다. 이재호는 그걸 막아야죠. 이재호도 연보성 선수 어깨를 날아가는 선수예요. 네, 지금까지는 연보성 선수만 지금 승리를 따낸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호 선수가 무너지게 되면 정말 3대1 역전패가 되는 건데 이재호 선수가 지난 시즌에 정말 확실하게 MBC 게임을 지켜줬던 단 한 명의 선수거든요. 네. 그 선수가 같이 연보성이 살아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작년에 내가 잘했다고 올해 좀 못해도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같이 잘해야지만 허용 뭐 송병구처럼 같이 잘해야지만 팀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해준 선수가 바로 이재호 선수입니다. 예. 삼성전자 켠의 송병구 허영구 선수 잘해주기 때문에 이대로 앞서 나가는 거예요. 예. 자 주영달 선수 약, 자 이번 경기 1승만 추가하면 돼요. 약 3일 전에 출전해서 진짜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주영달 선수가 좀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좀 지켜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출전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영달 선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기대에 부응하면서 이름뿐인 주장이 아니라 실력적으로도 주장급의 어떤 그 성적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 주영달 선수입니다. 그렇죠. 후배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오늘 경기에서 확실하게 끝내는 모습 주영달 선수가 보여줘야 돼요. 네, 아직까지는 주영달 선수가 프로리그 승리가 없고 출전 기회도 많지가 않은데 뭐 차명환 선수도 썩 좋은 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영달 선수가 주장으로서 그렇죠. 국내 대표로서 확실하게 저그 라인을 끌어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네 번째 경기 삼성전자 켠 입장에서 주영달이 마무리해주기를 좀 바랄 텐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에이스 결정전 가면은 또 MBC 개미어로에는 뭐 이재호 선수뿐만 아니라 연보성 선수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재호, 연보성, 고석현 이 세 명의 선수가 모두 해결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에이스 결정전 기대가 되고요. 네, 네. 그렇죠. 자 주영대 선수 예. 네. 네 이재호 선수 네, 이재호 선수를 볼 수 있는 그 투시 네. 헤드셋을 착용한다 뭐 그런 얘기 아닌가요? 예. 네. 네.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예. 네. 네. 자 이재호 선수가 지금 경기를 펼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주영대 선수도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네 번째 경기 이재호 선수가 승리 거두면 다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에이스 결정전에서 오늘 승리를 다시 한번 겨루거든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네 번째 대결 바로 가겠습니다. What dreams I'll never ever get to see. This is why I'm so perfect for your day. Go set me free. But I'm alive. Trust in you. 네 번째 경기 신용오름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이재호 앞서는 삼성전자 켠의 주장 주영대 선수는 5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영대 선수가 3일 전에 추격해서 패배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정종현 선수에게 패배를 했어요. 네, 좀 아쉽게 주영대 선수가 패배를 했고 이재호 선수는 0910 시즌 6승 6패로 썩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최근도 네. MSL의 조일장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는 등 저그전에서 페이스가 좋습니다. 네. 4연승이에요. 그렇죠. 이재호 선수 좀 들쭉날쭉하죠. 11월 들어서부터 이제 김명훈 선수에게 패배하고 그 다음 경기 이기고 김정우에게 지고 그 다음 경기 이기고 이성훈 선수에게 지고 그 다음 경기 이기고 네. 신상문 선수에게 지고 또 그 다음 그렇죠. 경기 이기고 징검다리 왔다 갔다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페이스가 유지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오늘 경기는 그 지는 흐름이긴 그렇죠. 한데 예. 네, 그 흐름을 좀 끊어줄 필요가 있겠죠. 네,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두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이 패턴이랑 오늘 경기에서는 네. 지는 패턴인데 또 어떻게 극복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6승 6패야 딱 5할 본능을 이재호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호 선수에게는 정말 안 어울리는 네. 절친이거든요. 5할 본능이 아, 그렇죠. 안 어울려요. 네. 네. 잘하는 선수다, 능력 있는 선수다, 잠재력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프로리그 내에서 팍 터트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지난 시즌에 터지기는 했습니다만은 팀 자체가 좀 흔들리는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제 빛을 발휘하지 못했죠. 그렇죠. 이재호 선수가 지난 시즌 팀을 이끌었을 때의 활약상은 진짜 눈부셨습니다. 엄청났죠. 예, 그런 어떤 그 눈부신 활약이 이번 시즌에만 딱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분명히 MBC 게임 히어로 팀이 KT 롤스터를 꺾고 1위까지 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전력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측면은 좀 아쉬울 거예요. 네. 지난 시즌에 36승 17패로 네. 67%를 보여줬거든요. 네. 혼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누구나 하나 누구 한 명 딱 날 받쳐주면 분명히 네. 팀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잘해주고 있습니다. 고석현도 지긴 했지만 잘해주고 있고 연보성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재호 선수가 작년에 했던 것만큼만 네. 보여주게 된다면은 그렇죠. 순위 분명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연보성 선수가 살아났고 저번 시즌만큼 이재호 선수 해주게 되면은 무서울 게 없어요. 네, 지난번에 보여줬었던 빌드를 조금 더 이제 다듬어서 보여줄 생각이 아닌가 싶네요. 주영달 선수가요. 네. 예, 지난번에 이제 정종현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시나리오는 좋았습니다만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됐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빠른 테크 타면서 뮤탈리스코를 압박해주고 다른 곳에 이제 쓰리가스 먹은 이후에 빠른 하이브 그다음에 디팔러 러커 이 순서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경기 운영 중에서 가장 잘못됐던 것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공격적으로 하지 않다가 상대방에게 이끌려다니다 끝났던 점이었거든요. 예. 한번 해처리 펼쳤고요. 오버런드는 네. 흘려냅니다. 네. 그런 정찰도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재호 선수 체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가는 주영달 선수이기 때문에 테크가 빠른 상태라면 분명히 뮤탈리스로 피해를 줄 수는 있습니다. 네. 라이어 테크 찍었죠? 네. 그리고 본진과 안마당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주영달 선수가 바로 날아가게 되면 충분히 피해를 줄 수는 있어요. 네. 네. 요즘 테란이 과감하기 때문에 투베럭에서 병력을 잃지 않고 이제 아카데미가 올라간 이후까지 계속해서 병력을 모은다면은 상대방의 뮤탈리스크가 날아오든 말든 안마당으로 돌진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런 것을 역용하기 위해서는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죠. 조금만 네. 시간을 주면 치고 나옵니다. 테란은요. 네. 수비적으로 하면서 시간 주다 보면은 안마당도 그자나 빨리 먹었기 때문에 진짜 병력 조합이 더 커지거든요. 예. 투베럭스까지 올리고 있는 이재호 선수. 네. 저글링 나오는 거. 아, 저글링. 물론 뭐 일구까지 동원을 하는데요. 네, 머리 위치 파악하려고 지금 본 거죠. 좋아요. 네. 자, 머리 머리. 하나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죠. 핵이. 에스티가 분명히 저글링 빠져나가는 걸 안마당에서 봤는데 이전 선수가 좀 아쉽습니다. 컨트롤만 잘했으면 하도 안 잡힐 수 있었거든요. SCB 하나가 머린 앞에 빨리 서 있었으면 아마 안 잡혔을 거예요. 예, 하나 정도 죽고 아마 저글링 다 속발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쉽고요. 그렇죠. 근데 이 정찰은 정말 좋네요. 예. 드론 나왔을 때 정찰 한번 가고 상대방 체제 확인하고 네. 예. 네. 스파이어 타이밍을 봤죠. 투의 처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글링 러커를 쓸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필사적으로 온 거고요. 네. 예, 스피드업 됐는데 저글링 숫자가 조금 더 모이면 한 번 더 달려들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다시 한 번 좀 아래쪽으로 예. 내려오고 있는 스피드업 됐고요. 머린. 네. 예. 추가 머린이 나오면서 수비를 잘 해냈고 이러면서 주영달 선수 두 번째 멀티를 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스리가스. 그렇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12시. 네. 그때 사용했었던 빌드와 똑같죠. 예. 결국 뮤탈리스크 찍어가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위쪽에 스리가스 먹은 이후에 빠른 하이브 그 다음에 러커 소수와 뮤탈리스크로 멀티 수비 한번 한 이후에 디팔로 뜨자마자 바로 공격. 이게 지금은 주영달 선수의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저글링으로 네. 이재호 선수 머리 숫자도 조금 줄였고요. 네, 스파이어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터렛이 막 완성되기 전에 뮤탈리스가 날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예. 지금 자원적인 이재호 선수의 관리, 자원 관리를 이재호 선수가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눈에 보이게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죠. 5에 찍어놨기 때문에 좋아요, 나가는 좋아요. 건데. 5에 찍어놨기 때문에 나가는 건데. 앞마당 성크는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네. 하나 잡아주고요. 네. 두 개.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팀 넣으시면 이거 안마당 들어가요. 예, 테란이 아주 과감해졌기 때문에 네.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죠. 아, 빨리 돌아와. 이 저글링으로 때리면서 왜 머린들이 안 돌아올까 생각한 겁니다. 파이어맥도 있어요. 그럼 그렇죠. 죽습니다. 파이어맥이다. 파이어맥. 그럼 빼야 돼. 그럼 빼야 돼. 그럼 빼야 돼요. 자, 지금 파이어가 완성되고 지켰습니다. 나오는데 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웬일인가요, 주영달. 예. 그렇죠. 이게. 자, 테란이 한번 조금만 틈만 주면 나버리거든요. 이득 많이 보는데 이 저글링은 정리 된 겁니다. 이건 정리가 된 거예요. 아쉬워하는 주영달 선수예요. 네. 지금 날아가면 터렛도 거의 뭐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 시간이 있는 것인데 뮤탈이 여기서 있을 뮤탈이 네.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선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싸우다가 날아가요. 예, 날아가요. 날아갑니다. 매딕 마나가 빠지면은 벙커 쪽으로 숨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매딕 마나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벙커를 뒤에다가 지어놓은 겁니다. 네. 원 매딕으로 나가면은 저 스팀을 여러 방 쓰다 보면은 매딕 마나가 그 부족해지거든요. 네. 방금 그 타이밍을 벙커로 지금 보완을 했고요. 그렇죠. 시도했습니다. 네. 본진 들어가버리네요. 뮤탈이 올라가는데요. 예, 뮤탈이 수비를 안 오니까 그냥 본진 올라가버리네요. 네, 파워타워 하나 올려놓고 자레처럼 밀어붙이는 이재호 선수. 네. 네, 이렇게 데뷔가 너무 뮤탈이 빠르기 때문에 데뷔가 안 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본진 앞바닥에 날아갔는데. 네. 드론도 다 잡혀요. 네. 드론이 다 좋아요. 성큰 점사.
야, 아. 결국 이게 앞마당에서 던지 쪽에서 터렉과 싸우는 동안에 앞마당에서는 터렉 올라가고 차원이 채취가 된단 말이죠. 네, 이 둘 중에 한 군데만 채취를 해도 유리하죠. 네. 그렇죠. 여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네. 성큰 범위 안 닿는, 예, 이곳에 지금 저렇게 돼 있고, 뒤에 터렛 세 개만 건설이 돼도 저거 상대하는 동안 머리를 뽑히거든요. 네. 리페어, 리페어, 리페어. 네. 자라시아 끊어주면서 완벽하게, 네, 지금 일꾼 씨는 말려야 돼요. 네.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보다 드론이 더 없어요. 3드론. 뒤에 12시에 드론 하나 있으니까 4드론 딱 했네요. 예, 아, 머리 못 뽑게, 네, 만들고, 그리고 나서 저글링 뽑아서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자, 드론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드론이. 예, 저글링도 와야 돼요. 저글링 와야 돼요, 지금은. 네. 네. 이재호 선수가 머리를 없다라는 게 최대 약점이거든요. 시간이, 그렇죠? 시간이 조금만 주어져도, 10초만 주어져도, 이건 머리 대화도끼 뽑히면 안 막히게 됩니다. 네. 자, 어떻게든 여기서, 네, 끝을 봐야 돼요. 벙커 짓는 거 지금은 안마당 벙커 짓는 판단 좋았고요. 자, 깨고. 베럭스까지도 지어야 될 것 같네요. 네. 기왕이면은, 지금은. 아, 차라리, 그러면 본진에도 벙커 하나 건설한다든가, 예, 이 밑에 선수가, 벙커.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이재호 선수는 결국 뭐 맞게 되면 승부를 따내는, 따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안전 좀 편안하게 경기 운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터렛 위쪽에다가 터렛 하나 더 짓고 그 다음에 벙커까지 하나 건설을 해주는 게 좋아요. 네, 네. 저걸로 벙커 냈고. 벙커인가요? 벙커인가요? 예, 벙커 건설하네요. 네, 아, 근데 배럭이 깨져가지고 앞마당에 미리 배럭을 깨요. 이게 지금 머린이 없어요. 머린이 없어요. 네. 자, 못 올라가게끔 해야 돼요. 못 올라가게, 못 올라가게, 스팀 벙커하고 못 올라가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지금, 심플이고. 네, 저글링이 지나갈 텐데, 한꺼번에 와, 악 지나갈 텐데. 자, 이거. 저 지나가는데요, 지나가는데요. 네.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 아, 터렛은 건설했지만, 저글링 때문에. 예. 아, 저글링. 자, 앞마당에 갤럭시 건설하면서 어떻게든 많이 뽑아내야 되겠죠? 네. 네. 자, 저글링 계속 달려오거든요. 그렇죠. 못 올라가게끔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본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야. 예. 이게 괴롭이 안 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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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야, 지엄단에 이거 진짜 PC방 예선 본능인데요. 예. 와. 아, 베럭스가 건설이 안 돼. 야. 뮤탄을 너무 많이 달아서 드럭스이나, 예, 커맨드를. 그래, 와. 자, 컨트롤 나오죠. 네. 네. 아, 그렇게 불리한 경기를 역전하는 슬로우 스타터 이재호인데, 예, 초반에 득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유리한 경기는 지킬 수 없는 건가요, 네, 이재호? 아, 아, 이거 드론 돌아와서, 드론 돌아와서 한 기 더 붙이고, 지금은 드론 한 기만 더 뽑아서, 예, 네, 어느 정도 이제 저글링을, 아,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경기가 정말, 네, 처절해졌어요. 커맨드로 지금 방어타워 가려놔야 됩니다. 방어타워, 아, 방어타워들을 커맨드, 벙커라고 이런 거. 리페어, 리페어! 자, 붙어야죠, 붙어야죠, 붙어야죠. 리페어, 벙커 깨지면 게임 끝입니다! 자, 리페어, 들었죠? 리페어라고 들었죠? 붙여, 붙여, 붙여. 리페어. 자, 본진에서 건물 닫게, 서클 닫게. 닫혀야 돼요. 네.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야 돼요. 진짜 이런 경기가 나오나요? 예. 자, 드론 돌아왔죠? 예, 드론 옵니다. 예, 여기 다시, 한시에 갔던 드론 돌아와요. 다시 시작이에요. 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와, 배너 더블 커맨드야, 더블, 예, 커맨드. 예. 진정한 더블 커맨드. 서클 깨지고 뭐 이러면은 또 병력 생산하는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병력이 나와야 되는데요. 리페, 서플 줘야 돼요. 서플 앞쪽에 짓고 드론 늘어요. 여유를 찾았다는 겁니다. 네. 드론 이 정도로 채우면은 저글링 계속 나오죠? 그렇죠. 서플. 서플 컨트롤 해가지고 이 드론 루트도 좀 막아야 되고요. 야, 뮤탈 세계의 본질이 정리되는 이런 경기가 나오네요. 네. 네, 그래도 어찌됐든 이재호 선수 버티면 됩니다. 어차피 주영달도 지금 본진 플레이거든요. 네. 그렇죠. 본진 대 본진이에요. 네, SCB 뽑고 버티면서 머린 뽑고 모으면 됩니다. 네. 근데 드론이 붙고 있다는 게 문제죠. 병력이 많지 않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아카데미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매직이나 뭐 파이어맷이 못 나온다는, 네, 이런 단점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 더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홈을, 네, 지을 수 있는 자리를 좀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럴 만한 자리가 지금 없네요. 직접, 예, 칠 수 있는 자리가, 예, 마땅치 않아요. 20, 20. 예. 매직 그나마 한 개라도 있는 게 다행이네요. 네. 매직 그나마도 있어서 이건 달려들 필요가 없는데요. 이제 저는. 예. 어차피 올라올 겁니다. 네. 네. 취업이 완료가 안 된 걸로 지금 아까 파악됐었는데. 네. 안 됐어요. 업그레이드가, 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이재호 선수가 여기서 바이오닉 병력. 조심해야 돼. 이거 마린 잡힌 끝이에요, 진짜. 예. 머리를 서플 어느 정도 짓고, 서플 두 개 짓고, 머리를, 네, 한 군데 가량은 돼야 위쪽을 지금 밀어낼 수 있고, 뮤탈 뽑힙니다, 지금. 뮤탈 계속 나옵니다. 계속 채취하고, 예, 있고요. 앞마당 들어와요. 앞마당 들어와요. 야, 경기 원점부터 다시 쓰면서, 네, 진짜 치열한데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네. 네. 자, 저글링 올 때 됐죠. 뮤탈 두 기 더 보강되고 저글링까지 옵니다. 자, 두 기 더. 예, 위에 엔베. 예, 뮤탈은 딱 다섯 기 있네요. 자, 저글링 덮쳐야죠, 저글링.
어차피 스팀 많이 못 쓰거든요. 지금 매딕이 하나라서. 네. 아, 컨트롤! 아! 자, 잡히나요? 컨트롤이! 야!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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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영다! 주영다! 잡나요? 아! 자, 매딕 잡았어요! 매딕을 잡았어요! 매딕 잡았고요. 자, 미파! 아, 처절해. 아, 그럼 두기. 야! 잡았어요! 포즈 못 돌려요! 머리는 어디 가나요? 머리 어디 가나요? 길을 잘못 들었죠? 나쁜 길로 들었습니다, 지금. 아, 좋은 길로 가야 되거든요. 예, 아주 한계하기가 생명입니다, 머리. 아, 병력이 안 뽑혀요, 네. 이제요. 어, 지금 자원채 지나고 있어요, 그래도. 네, 야. 이거 근데 자원채 조금 있으면 또 못해요. 제제제! 가장 기분 좋은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영단. 예, 김가희 감독 일어나서. 야, 감동적인 승리죠. 감동적인 승리죠. 아, 이거 인간 승리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영단이 다시 한번 나왔다는 것은, 야, 이건 그냥 이재호 선수에게 지고 에이스 결정전을 계획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근성, 미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 이 승리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네. 그렇죠. 불탔어요. 스코어도 2-1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들이받고 지지를 쳐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럴싸한 뭐 그런 경기였어요. 네. 하지만 주영단 선수가 뭐 5승 정도 해놓고 그랬으면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승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장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영단 선수 최선을 다해 끈기를 발휘했으면 따내네요. 네,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주영단 선수 승리 따냈습니다. 네. 아, 이재호 선수는 아쉽겠는데요. 오라 하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거든요. 네. 진짜 아, 이 주영단 선수의 불꽃 같은 근성을 가진, 그렇죠. 야, 공격. 아, 진짜 불꽃 남자예요, 이주영단 선수. 예, 승리에 대한 그 욕망이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네. 야, 이재호 선수가 상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방식도 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면 벙커 짓고 안정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황이 좋기 때문에 터넷 짓고 머리 부분 막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경기를 역전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파이어뱃의 저 그 공격보다 더 뜨거운 주영달 선수의 승리에 대한 욕망, 네. 열망 이런 것들이 아,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연승을 달려가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 칸이. 그렇죠. 자, 오늘 경기에서 지금 1승 추가하고 있는 삼성전자 칸. 최근에 SK전에서 D1과 E2로 옹진, 거기다가 2위에 랭크하는 MBC게임 히어로까지 잡아내네요. 네, 데이터적인 면에서 제일 차이가 많이 났던 4세트였는데 그 세트를 주영달 선수가 잡아내면서, 네. 삼성전자 칸이 4연승을 이어갑니다. 야, 주영달 선수 정말 일승하기 힘드네요. 믿고 내보내줬는데 오늘 경기에서, 네. 이재호 선수를 잡아내고 팀에게 1승을 안겨줍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든 어렵게라도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주영달 선수의 출전률이 많이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인데요. 네. 야, 주영달. 주장이면 이 정도 근성은 보여줘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주장은요. 예, 나온 게 그냥 희생당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지, 네. 않습니까? 주영달은 진짜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렇죠. 이런 매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아, 전력에 더 플러스되는, 네. 아,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드론이 한 개 있던, 두 개 있던, 세 개 있던, 뭐 포기 안 하면 이긴다는 거 오늘 경기, 네. 주영달이 보여줬어요. 야, 이러니까 이재호 선수가 초반에 안마낭을 생머리인가 통해서, 네. 할 수 있었던 그 마린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 마린 한 개 한 개가 얼마나 아까운 마린입니까? 그렇죠. 네. 정원링이 들어왔고 여기서 이재호 선수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예, 이제 그 아카데미에서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까지 개발까지 해가면서 이제 뭐 스팀까지 이제 개발을 해가면서 이제 안마랑을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이건 많이 보죠. 거의 네. 못 막았습니다. 막은 거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당하고만 있었는데, 야, 이 저그링 내기가, 그렇죠. 머리를 계속 갉아먹었어요. 와, 나오는 머린 쌓이지 않게 지금 계속 끊어졌고요. 네. 야, 진짜 이득을 넘어서서 완전히 경기를 끝냈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줬거든요. 네. 육루탈 정도가 지금 뜨는데, 육루탈이 이제 바로 날아가면서 이제 어차피 야. 이 공격은 못 막을 것 같으니까 한 대 툭 쳐보고 공격을 가버리거든요. 네. 야, 저글링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그 저글링 내기가 해준 효과가 역할이 진짜 큽니다. 그렇죠. 예. 여기로 달려들겠거니 하고 벙커까지 지었거든요. 네. 예, 근데 안마당이 날아갔으니까 사실 달려들어서 깨봤자 손해죠. 차라리 진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차라리 이재호 선수가 안마당 그냥 들어버리고 본진을 와서 벙커 찍고 터렛 찍고 본진 수비만하면 이재호 선수가 이기는 경기였어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안 되죠. 네, 안마당도 수비하면서 이재호 선수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경기를 하는 것인데,
야, 이거를 주영단 선수가 역전을 해내네요. 네. 그래서 가럭스를 앞쪽에다가 그냥 빨리 짓는 편이 나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지었으면은요, 앞마당은 벙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벙커를 지으니까요. 거기서 그냥 아카데미 깨지기 전에 머린메딕만 줄기차례 모았으면은 뮤탈스크와 저글링이 몇 개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본진을 밀어내고 수송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벼럭 하나가 앞마당에 있었으면은. 아, 여기서. 네. 야, 벙커 하나만 있었어도 진짜. 야, 이재호 선수가 무조건 이기는 경기였는데. 네. 상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벙커 하나 건설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재호 선수의 타이밍을 그렇죠. 만들어주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연결이 되면서 주영달 선수가 역전을 하게 됩니다. 네. 주영달 선수 믿을 건 여기 나와 있는 미탈리스크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승리의 가능성, 실락 같은 가능성에서 그 가능성은. 네, 드론보다도 정글링을 뽑아서 달리는 것, 네, 이 판단을 빠르게 했다라는 것, 진짜 네. PC방에서 백전무장, 또 그 PC방에서 항상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었던 그렇죠. 주영달 많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었죠. 네. 네. 아, 하나씩 끊어주면서 상대방 경력 숫자를 줄였고요. 드론 뽑는 타이밍이 한 차례 조금 더 빨랐다거나 혹은 저글링을 안 뽑고 그냥 계속 이제 드론 뽑고 해야지라는 생각이 네. 지금부터 있었으면은 졌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저글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저글링 단 두 기가 들어가서 진짜 이 소수 저글링 컨트롤이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저글링 많지도 않았어요. 네. 저글링 두 기, 무탈한 다섯 기. 딱 이 일곱 마리가 가가지고 지금 좀 더 안 돼. 한 일곱에서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정도가 가서 경기를 끝낸 거예요. 네. 아, 그 이후에 본진 정리하고 안마당 쪽에 베럭스 건설되는데 계속해서 피해를 입혔죠. 네. 또 정원링이 통과. 아, 뮤탈스코와 정원링의 하모니가 네. 진짜 기가 막혔어요. 와, 예. 이 승리에 좀 목말랐던 주영달 선수가 네.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예. 이건 뭐 경기를. 야, 이 진짜 소스저글링과 뮤탈리스크도 본진을 다 초토화시킬 거라고는 상상을 예.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야, 저글링과 뮤탈리스크의 하모니가 마치 루돌프와 예. 예, 산타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어떤 그 조합의 어떤 네. 하모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와. 이재호 선수가 그냥 본진이 완전히 정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투베럭스를 예. 입고 좀 막아보고 예. 머리 생각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벙커 좀 한번 부셔보려고 하다가 네. 안 되니까 뒤쪽으로 뺐고요. 네, 안 되죠. 저거는 커맨드까지 완전히 들어가서 리페어가 네. 한 4기 정도가 붙었기 예.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벙커만 딱 하나만 있었어도 본진 수비는 가능한 겁니다. 네.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벙커의 그 중요성이 이번 경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실상 아까 그 타이밍에서 벙커를 안 줬어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은 분명히 예.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안 하는 것인데 야, 그런 빈틈을 주영단 선수가 제대로 파고드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이 커맨드 센터까지 들어가면서 수비는 성공을 하였습니다만 본진 쪽의 주요 건물들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예. 주영단 선수 대박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기 한 경기 이기고 나면은요 기분이 예. 확 나죠. 아, 그렇죠. 그럼요. 이 주영단 선수가 여지껏 패배를 하면서 피로가 많이 누적됐을 텐데 네. 마치 피로 회복제 한 병 먹은 듯한 이런 느낌일 겁니다. MVP 한 번에 끝냈거든요. 주영단 MVP입니다. 주영단 MVP예요. 야, 주영단 선수 오늘 기념일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아,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냥 정말 뭐 주영달 선수가 잘 못했었기 때문에 예. 아, 애결가 성병호 나오겠구나, 허영호 나오겠구나 네. 이런 식의 예측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식의 경기력만 주영달 선수가 보여준다는 거 그렇죠. 앞으로는 주영달에서 끝나겠구나 예. 이런 식의 예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를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주영달 선수가 혀를 끊임없이 날름거리면서 예. 예. 승리에 대한 입맛 계속 이제 다시고 있는 모습이 야,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이 주영달 선수가 앞으로 나오면은 진짜 변수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이 선수 예.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경기력까지 가야 돼요. 네. 진정한 슬로우 스타터가 주영달 네.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예. 시동이 네. 이제 걸렸네요. 맨날 네.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네. 주영달 선수 경기는요. 3대1로 삼성전자 카니의 MCM 히어로를 꺾었습니다. 송병구와 허영모 거기다 주영달 선수까지 1승 못하면 3대1이 나왔어요. 네. 정말 뭐 꺼진 모습을 다시 보자. 네. 이 정도는 돼야 슬로우 스타터라는 얘기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불렀는데요. 네. 주영달 선수 대단합니다. 야, 삼성전자 카니 입장에서는 오늘 참 기쁘겠네요. 그렇습니다. 경기는 3드론부터 네, 네,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예. 네, 생겨도 될 정도로 주영달 선수의 네, 주영달 선수의 어떤 플레이가 정말 좋았고 네. 진짜 3드론의 신화 예, 극적인 승리 네,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칸에 커다란 또 네. 활력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5위까지 올라와서 웅진 스타즈 한 계단 끌어내렸어요. 네, 왼쪽 지역으로 이사가겠는데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페이스로는 몇 경기만 승리로 장식하면 바로 그냥 왼쪽 동네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오른쪽에 이스로 화승, 삼성 웅진 하이트 공군이 위치해 있고요. 자, 뭐 KT 같은 경우에는 뭐 강력한 모습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자, MBC 게임 히어로 오늘 경기에서 1패를 기록해서 11승 6패입니다. 시즌2가 쫓아가고 있고요. 바로 내일 경기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이트 스파키와 KT 로스터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어요.
김창현, 박재영, 김상욱과 이영호, 김학수와 우정호, 신상무의 고강민 선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하이트가 정말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11위까지 네. 떨어지는 바람에 무려 뭐 96-4의 이런 예측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네, KT를 잡으면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자신감을 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김창현, 김상욱, 김학수, 신상무 선수가 돌돌 그렇죠. 붙여야 되겠죠. 아, 하이트 스파 기자 지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예, 뭐 회복이 안 되는 단계, 네. 단계까지 지금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라운드 때도 안 좋았고 2라운드 때도 역시 안 좋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월요일은 옹진 스타즈와 이스트로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노준규! 자, 노준규 나왔습니다. 서기수가 네. 나왔어요. 이스트로에는 네. 서기수! 서기수 선수와 노준규 예. 선수의 플레이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노준규 선수가 또 옹진 스타즈의 새로운 핵으로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정말 테란이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노준규 선수가 지금 나왔는데 네.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은 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김민철 선수도 네. 김민철이요. 김민철. 네, 2세트 경기 박상우 선수 대결을 펼칩니다. 이 2세트 에이스 박상우와요. 네. 네.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화요일 경기 MBC 게임 여러 화성 오주와 대결 펼치고 있는데 아, MBC 게임 여러 이거 승률면에서 뒤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MBC 게임 예. 히어로 팀이 더 이상 연패를 쌓으면 안 됩니다. 오늘까지 패배를 했기 때문에 2연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성 오주와 너무나도 이제 멋진 경기를 펼치면서 승리를 낚아채야 되는 상황인데 네. 3세트 2세트 대박이네요. 네. 대박이에요. 네, 네. 네. 조금 봐야 돼요. 네. 아, 이거는 꼭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네 화요일 저녁 6시 30분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요일 오후 1시에도 프로리그 대회 날 또 프로리그가 준비가 돼 있어요. 김윤환과 문성진, 김구현과 김상호, 진영수와 신상문, 조일자가 김학수와 대결 펼치는데 김구현 선수가 적에게 안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진영수, 김윤환 선수가 앞뒤에 지금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에스텍스 소울팀은 내심 네. 3대0의 스코어를 지금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 경기 진영수와 신상문 선수, 하이트 스파 기자 신상문 선수와 문성진 선수가 어떻게든 1승씩을 따줘야 돼요. 네, 이 두 선수가 살아나야 하이트가 살아나는 것 네.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조일장 선수가 개인적으로 탈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프로리그에서 얼마나 강력한 면모를 또 보여주게 될지 오늘 청정구 허영무 선수처럼요. 네. 자, 12월 30일 수요일 오후 1시에 펼쳐진 프로리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어서 얼마 남았네 5시에 8강에 올라가는 선수 4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경기 진짜 캐릭터 네. 확실하고 재밌는 네. 재밌는 경기 하는 선수들 다 나오네요. 다 나오네요. 예, 도재욱 고인규 선수 지난번 경기도 되게 재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경기 마찬가지일 거고 한상봉 이신영 게다가 네. 이영호 김명훈. 와. 야, 진짜 예. 대단하죠. 네, 한상봉과 이신영 선수 먼저 한 포인트 따냈고 김수영과 진영 선수 싸우면서 이 다크데블로가 안 먹혀서 진영 선수 승리를 가져왔어요. 네, 뭐 첫 경기를 따낸 선수가 분명히 유리한 고지를 네. 점하고 승리를 많이 챙기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김대영 선수가 4골을 치지 않았습니까? 허영무를 잡아냈죠. 네, 그런 4골을 오늘 네. 나온 그 1패랑 안고 있는 선수가 분명히 그렇죠. 할 수가 있어요. 저그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한상문과 김명 선수 살아날 수 있을지 잠시 후 5시에 집중해서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기까지 오늘 2회 경기까지 예고 해드렸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네. 주영달 선수가 예. 전대요. 그렇습니다. 저 예. 선물 안에 아니, 주영달이 들어있어요. 주영달이 있어요. 예, 네, 주영달. 네. 주영달의 3드롭 네. 그렇습니다. 야, 주영달. 주영달 아니면 드러난 말이 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있겠죠. 그럼 세 마리 들어있을 겁니다. 김대일 감독. 네. 그런 웃음꽃이 그렇죠. 활짝 피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크리스마스예요. 네. 3회만 기록하던 선수를 믿고 내보냈는데 네. 그렇죠. 네, 그 선수가 승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김걸 감독은 아마 네. 뒷모습만 보이지만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느낌입니다. 적중했습니다. 그 선택이 적중했고 정말 잘하고 있는 저그가 나가면 경기 아마 질 수도 있었는데 그 네. 상황이라면요. 그렇죠. 네. 주영달 선수 야. 야, 최명환 선수 멋진데요. 야, 당당하죠. 예, 주영달 선수가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주영달 선수가 가장 개인적으로 자랑하는 포즈가 이겁니다. 예, 예 옆구리에 손을 딱 올리고 그렇죠. 네. 야, 오늘 경기에서 1승 팀에게 또 1승을 남겨줬습니다. 예. 이제 주장의 역할을 좀 제대로 했어요. 네, 더 해야죠. 예, 한 입게 물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을 네. 다독이는 이런 주장으로서의 포스까지 그렇죠. 보여주면서 이제 화면이 바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승리 향은 그 열망이 오늘 터져 나왔고 네. 한입 이제 베어 물었어요. 어느 야 승리 이런 맛이면 좀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맛을 못 느꼈거든요. 계속 졌기 네. 때문에 그 예, 승리 그렇죠. 열망 그 너무나 컸을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주영단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네. 승리를 따낸 거죠. 그렇죠.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오늘 경기 네. 삼성전자 주영단
선수가 마무리 치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계속해서 펼쳐지는 MSL 경기도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승원 그리고 유병준 해설위원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저희 중계방송은 방송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들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1688-8100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인사드려야죠. 인사드리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